전기차의 친환경성과 하이브리드의 편의성, 이 장점들만 골라 갖춘 신종 친환경차가 속속 출시됩니다. 얼마나 빨리 보급될지는 보조금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홍 기자입니다. 내년 국내 출시 예정인 쉐보레 볼트입니다. 레인지 익스텐더, 주행거리 연장 전기차라는 생소한 방식의 친환경차입니다.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충전된 배터리와 모터를 이용해 80km를 달립니다. 전력이 떨어지면 소형 휘발유 엔진이 돌면서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한번 충전하면 주행거리가 640km, 일반 전기차의 5배가량 됩니다. 대형 휘발유 엔진이 직접 바퀴를 굴리는 하이브리드보다 친환경적이고 자주 충전소를 찾아야 하는 순수 전기차보단 편의성이 뛰어납니다. 문제는 보조금입니다. 현재 보조금은 하이브리드에 100만 원, 전기차에 1,500만 원씩 지급되는데 이 차를 전기차로 분류할지 하이브리드로 분류할지 애매한 상황입니다. The average commuters in Korea can drive from home to work without using a single drop of gasoline. I hope the Korean government will provide more support for the green car market. 전문가들은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지금 순수 전기차보다는 이 같은 주행거리 연장 전기차가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보조금 지원을 통해 보급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친환경성이 높은 것은 보조금을 좀 높이고 낮은 것은 떨어뜨려야 되는데 또 레인지 익스텐디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보다는 더 친환경성이 높습니다. 주행거리 연장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규모는 다음 달 초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내년 예산안에 반영됩니다. TV조선 김수홍입니다.